네, 오늘은 10월 9일입니다. 제가 요즘 산에 다니면서 버섯 찾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여기 텃밭에 4일인가? 5일인가? 만에 와봤습니다. 무배추는 무사히 잘 있는지 자 살펴볼 거고요. 또 제가 수확하기 전에 마무리 작업하는 게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보니까 결구를 시작하고 있어요. 쌓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간혹가다 벌레구멍이 있죠. 여기 가장자리에 얘는 이제 모종 심을 때 모종들이 면역력이나 저항력 자기 보호 능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때는 벌레들이 살짝 먹는데 얘랑 또 여기 얘 그게 뭐 거의 보이지 않죠? 제가 80개치를 심었는데 한 포기도 안 죽고 15개체를 제가 솎아냈어요. 솎아냈고 솎아내서 지금 너무 알뜰하게 맛있게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요즘 무배추가 예년에 비해서 두세 배. 근데 얼갈이도 비싸고요. 열무도 비싸요. 그래서 너무너무 요긴하게 잘 먹고 있어요. 초보 농부들께서도 무나 배추를 넉넉하게 심으세요. 그리고 솎아서 겉절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또 우거지로 해서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결구가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 15개체 정도를 솎아내서 지금 잘 먹고 있고요. 한 10개체? 10포기 정도? 더 솎아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조금 붙어있는 애들이 이런 애들 괜찮으려나? 이런 애들 자 너무 붙어있는 이런 애들은 솎아내야 돼요. 그래서 한 10포기 정도를 솎아내면은 저는 끝입니다. 마무리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저기 뭐야 퇴비를 조금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확할 겁니다.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 자, 제 농법은 무슨 농법이라고 그랬죠? 가시 폭탄 농법인데 가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따가워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여성분들도 못 만져요. 엄청나게 따가워요. 이렇게 만져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쓸지만 빨갛게 부어올릅니다. 자, 보세요. 자,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날카로운 가시들이 서 있죠. 이렇게 짱짱하게 서야지 술 취한 것 같이 이게 시들포득을 하면은 가시가 짱짱하지가 않아요. 그럼 가시 폭탄 농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엄청나죠? 가시들. 자, 여기서 결구가 시작되죠. 자, 엄청나죠? 가시 보세요. 지금 제가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엄청나게 따가워요. 고라니가 벌레는 못 먹고 고라니가 와서 살짝 먹다가 혓바닥에 불이 났는지 도망가 버렸어요. 작년에 그랬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 올해는 나타나지도 않네요. 여기 고라니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데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 마무리 작업으로 이제 퇴비를 여기 배추 있잖아요. 배추 여기다 살짝 얹어줄 거예요. 그리고 한 10개체 정도 솎아서 또 먹을 건데 제가 어제 마트를 가봤어요. 마트를 가봤는데 좀 현찮은 게 13,000원이에요. 배추 한 포기가 좀 괜찮은 거는 15,000원.
아직도 그렇게 배추가 비싸요. 와, 그래서 초보분들, 자,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배추를 처음에 조금 넉넉하게 심으셔가지고 솎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도 역시 배추 한 포기도 안 죽고요. 벌레 먹은 자죽이 전혀 없죠. 아주 깔끔합니다. 자, 왜 그렇게 깔끔하게 봄에 배추도 안 죽고 벌레도 없고 해충도 없어? 자, 상세한 설명을 제가 여러 번 했는데 또 한번 할 생각입니다. 자, 근데 배추가 너무 큰 맛이 없어요. 아,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중간 사이즈 정도. 요 정도가 괜찮아요. 자, 결구가 시작이 되죠? 자, 보세요. 결구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며칠 만에 왔는데도 아주 잘 자라고 있네요. 자, 무는 이제, 무는 저쪽에 심었잖아요. 저것도, 아, 무밭을 제가, 그냥, 아, 땅을 갈아서 무씨앗을 뿌리는데, 20분 남짓? 그죠? 제 영상 보셨으면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심었어요. 해마다 그렇게 심습니다. 그래갖고 수확해서 먹는데, 아, 저는 이제 동치미용, 또, 총각김치용, 또, 김장용, 또 저장용. 여기서 네 가지를 생산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간격을 넓게 그렇게 솎아내진 않아요. 한 번만 더 솎아낼 거예요. 마지막 작업으로. 아, 여기서 한 번 더 솎아서 열무김치를 담고, 지금 또 열무김치 정말 맛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이게 비싸니까 요즘, 아, 열무도 한 단에 뭐 6천원, 5천원 그래요. 엄청 비싸요. 예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김치가 맛있더라고요. 자, 한 번만 더 솎아서 먹고, 좀 작은 애들은 동치미, 그 다음에 이제 총각 김치도 담고요. 또, 김장용, 아, 그리고 저장용. 제가 저장해서 올 8월 달까지 저장해서, 아, 먹은 거 제가 영상 작업했습니다. 8월 달에 작년 무를 한번 잘라봤죠? 아주 짱짱하고 진짜 실하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무도 자 보세요. 뭐 벌레 구멍이 있나요? 벌레 구멍이 보이시나요? 벌레 구멍이. 자,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면 보물찾기 했죠? 자, 벌레구멍 찾기가 보물찾기 할 때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자, 근데 농약을 막 목욕을 시키고 엄청나게 뿌려도 이게 다 갉아먹어갖고, 못 쓰겠다고 뽑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다 수확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배추도 그래요. 너덜너덜 합니다. 근데 농약을 2, 3일에 한 번씩 뿌려도 올해는 그렇게 막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자, 가시폭탄 농법은 이렇게 깔끔하잖아요. 자, 그리고 돌보지도 않아요. 지네들이 알아서 큽니다. 자, 맨날 저장만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아, 오늘은 이제 무배추 마무리 작업. 무도 조금만 솎아줄 거고요. 그리고 작은 애서부터 큰 애들까지 골고루 생산을 할 겁니다. 배추도 한 10포기 정도 솎아낼 거고요. 자, 여러분들도 김장 무배추 재배하신다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